331km 나오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관영군입니다. 경상도 예전 낚시 사부님 연락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영도까지 날라왔습니다. 영도까지 서울에서 딱 4시간 걸리더라고요. 사실 경상도 쪽은 안동이나 낙동강 쪽에 낚시를 같이 하자 뭐 얘기는 했었는데 그쪽은 계속 못 가다가 갑자기 요즘 동해 쪽에 문의오징어가 잘 나온다고 해서 긴급 호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영덕으로 날라왔어요. 자, 작은 콤비보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는 정식 슬로프는 아니고 어민분들 배를 정박하는 곳인데 그 옆쪽에 뭐 자주 오시니까 이쪽이 잘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배 내리고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서 낚시를 해보긴 처음인데? 그래요? 동해는 하여튼 서해랑은 다른 부분이 섬이 없잖아요. 난에 식선 하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지금 이 동해 바다 이 정도면 엄청 간단한 거예요. 저 앞에 저가 영덕 해맞이 공원이에요. 조금 땡길게요. 네. 이 어탐의 바다 지형은 봐봐. 엄청나게 올라오죠, 쑥쑥. 여기 한 15m 번에서 시작해서 한 30m 번까지 주로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포인트예요. 동해의 조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뭐 서해도 비슷하죠 뭐. 아, 서해는 어느 정도 예. 반정 안 좋은 타이밍도 있고 이런데 바로 던지시면 됩니다. 그냥 뭐 가이드 안 내리고? 예, 일단 가이드 안 내리고.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뭐야 무게나 뭐 이런 거? 지금 현재는 내려봐야 알죠. 아 그래? 내려봐야 한다. 방향을 저는 일단 배 뒷궁뎅이 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내려보세요. 네. 이쪽으로는지도 모르겠어. 뭐 샤크리고 뭐고 없네? 샤크리 좀 해야죠. 살짝. 자 그냥 내려요? 바로 내리시면 돼요. 그냥 밑으로 그냥 내리면 돼. 지금 한 15m죠. 30불에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진짜 저번에 얘기해줘가지고 무슨 마카? 페인트 마카? 보라색. 응, 보라색. 아씨 그걸 사야 되나? 진짜 우리 그랬다니까. 근데 남해에서 밤낚시에 보라색이 잘 먹히더라고. 잘 먹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보라색이만 나오던데? 보라색을 많이 던지니까 보라색이 더 많이 나오죠. 아니 보라색 말고 딴 거 닮아 안 나와. 확신의 문제. 마스크를 씌워보자. 15 정도만 달아보지 뭐. 다이와 거 보라색을 못 사가지고 데스페라던가 저거는 보라색이 남아있다고 하길래. 데스페라던 남은 모르겠어. 찌리겐 것도 괜찮은데 난 나도 찌리겐 거 많이 써요. 찌리겐? 네, 찌리겐. 팁 쳐다보면 거 있으면 5초 안에 큰놈은 무조건 들어올려요. 큰놈은. 아 팁이 쭉 올라온다고? 팁을 팍 쳐올려 버린다고. 그래요? 난 키로 이상 것들은 다 쳐올리더라고. 땡긴 놈 없었어. 지금 날씨가 내일 나빠지기 시작해가 내일 오후부터 나빠져서 일요일은 낚시 못 할 것 같고 기온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우리 문의오징어 10년차 사부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 가라앉히고 나서 한번 하이피칭 하고 그 다음에 감으면서 내리고. 네 감 아니면 적킹 주면서 하여튼 여유줄을 주면서 프리폴링을 하지 마시라고. 프리폴링은 하지 마라. 프리폴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5초 이내에 대부분 다 입질 들어요. 아니면 다시 바닥 찍고 조금 더 감아 올리는 거죠. 지금 이제 라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띄워 보다가 계속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적킹 몇 번 해서 더 올려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닥을 내리는 게 맞죠. 애기가 좀 좋아야 되는 게 옷의 촉감이거든요. 딱 잡았을 때 빨리 놓고 싶은지 아닌지. 그 긴 빨판 두 개는 죽어도 잘 붙더라고. 촉수? 네, 그 촉수. 3호하고 3.5호하고 뭐 그런 것도 타요? 아니요, 그런 건 무게. 그러니까 뭐 작은 걸 더 잘 묻는데. 아니, 저번에 여수 갔는데 3호 보라색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30g에 20g. 왔다. 왔죠. 빠졌나? 빠졌나봐. 온 것 같은데? 왔었는데. 아씨 왔었는데 빠졌어. 그래도 얘한테 반응이 있으니까 좋아. 3호네. 3호. 거기 패턴으로 한번 해봤지. 똑같아요. 보라색. 잘 모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는 30m권을 잡았거든요. 시즌 뒤로 갈수록 계속 더 바닥을
바닥에 갔다고. 어떨 땐 텍사스 리그처럼 그냥 바닥을 질질 끌기만 해도. 지난번에 그랬다. 검문도 갔을 때. 바닥을 굴리래. 손바닥을 살짝 포킹하면서 온다는 느낌. 손은 20도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무늬 오징어 때문에 모든 오징어 다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대삼치, 방어, 뭐. 연안에 저 조금만 나가면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드디어 왔어요. 너무 세우지 마시고. 천천히 감으시고. 어이, 첫 수 나왔어. 작진한. 줄 좀 주세요. 줄 좀 주세요. 줄 좀 줘. 줄 좀 줘야 돼요. 줄을 준다는 게. 이럴까봐 줄줄 하는 거예요. 줄 더 줘요. 더 줘야 돼? 더 풀어. 더? 네. 이만큼? 아. 이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네. 오면 보통 네. 껴서 잡고. 아, 바로 여기서 심화를 하는구나. 우리는 어창이 없기 때문에. 열고. 오케이. 넣고. 열고 넣고. 조금 날리게. 받을 것 같아요. 마스크 빼서. 좋은 판단이야. 이걸 써볼까? 아, 이놈으로 한번 가보자. 왔어요? 네. 오, 좋다. 약간 좀 가볍게 하냐, 양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서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정도 줄을 주는 상태에서. 네. 지금 배를 보이면 안 돼. 등을 보여야지. 아. 오. 바로 거기서 심해를 한다. 사이즈가 별로 안 좋은 건가? 이거 너무 안 갈 때는 던져야 됩니다. 아, 캐스팅 스트리깅으로. 이게 배스낚시 같으면 겨울이 될수록 웜이나 이런 걸 좀 작게 쓰잖아요. 얘도 그래서 3호가 먹히는 건가? 라인은 몇호 쓰세요? 069. 캐스팅은 08 쓰는데 팀라는 06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좀 좋은 06을 써야 돼. 비싼 06. 저 쇼크리드는 몇호 하시고? 2.5호. 나는 김밥 먹으라고 해놓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크니까. 오. 야. 덮어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 입안을 보니까 남북 불안정해. 어, 씨알 좋네. 좀 커졌어요. 어휴, 씨알 많이 좋아졌네, 그래도. 이건 나이스. 안 됩니다, 이건. 안 됐어. 니가 나서야겠다, 야마시타. 무슨 색으로 가요, 지금? 이거요. 핑크색? 난 아예 그냥 이런 색깔로 가보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게. 난 근데 그 색깔 잘 안 먹어. 그래요? 여기 잘 안 먹어요? 아니, 해보세요. 오우, 축하. 들어 올리는데 좀 커질란가? 서킹 크게 세 번 딱 하고, 여유 좀 딱 삼고 딱 있으니까 바로 쑥 들어 올리네. 다리 보세요. 다리 하나 딱 걸었죠? 아, 오늘 작아. 아, 씨발. 뭐가 툭 찼는데, 아. 뭐, 왜 거기만 나와? 서킹 한 방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쭉. 들고 여유줄 감고 바로 첫 방인데 그냥. 저 핑크색으로. 나도 핑크색으로 가보겠어. 싱커를 달았어요? 싱커를 달았어? 네, 시끄러운 싱커. 자, 나도 핑크로 한번 가보자. 어이씨, 연타야. 좀 커졌어요. 제일 큰 것 같아. 서킹을 3단으로 쭉 감고 쭉 감고 쭉 세 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손님 같은 데다 놓고 혼자만 잡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오늘 제일 큰 것 같아. 가이드의 임무는 오늘 고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게 만들어주는 게. 아까 20m 권이었거든. 배가 억수로 이상하게 밀려가고 있다니까. 조류가 지금 거의 다시 엄청 약해졌어요.
물때가 오게 됐지. 9시 10분 반죠. 지금 9시 10분 됐죠. 맞네. 물이 지금 서는 시간이네. 딱 설 시간이네. 홍해는 전반적으로 안 흐르면 던져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셀로 웨이깅용 나을 때도 들고 타요. 특히 초반에는 셀로 웨이기로 잡혀요. 주심 5m 권에서. 천천히 감으세요. 천천히. 온 거 맞네. 맞죠. 네, 왔어, 왔어. 천천히 감으세요. 아까처럼 줄 너무 짧게 감지 마시고. 네. 아유, 간만에 하나 또 진짜. 자, 찍어서 천천히. 네, 먹물을 안 품지, 얘가 불안하게. 이때 찍어야 더 이쁜데. 지금 이게 성질이 약간 시커멓잖아요. 아,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진짜 간만에 한 마리 했다. 역시 믿음의 애기. 보라 애기. 애기는 믿음이야. 아니 보라색이 왜 잘 나오냐. 다 보라색 쓰고 있으니까. 그치. 계속 그것만 쓰니까. 근데 그 애기가 없어서 보라색 애기가 없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나와? 다 잘 문단 말이야. 나와? 오늘 제가 잡은 거는 보라색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그쵸. 전 보라색 한 번도 안 썼는데. 방금 전에 진짜 이커펀치가 팍 들어왔어. 이렇게 확실한 건 알겠는데 툭 치고 간다는 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바닥 찍고 바닥 찍고 하이 피칭 한번 기다렸다가 저킹을 세게 해서 잘 모른다. 그냥 기다려서 바닥만 긁어서 잘 모른다. 이게 다 달라요. 동해는 매번마다 다른 것 같아. 다른데도 그러겠죠. 얼마나 뜨는지 보고 싶다. 물에서 이렇게 저킹을 딱 줬을 때 얼마나 뜨는지. 보라색으로만 잡을 순 없어. 듀엘로 가자. 이 새끼 생긴 건 멋있는데. 듀엘 괜찮다니까요. 듀엘 그러면 이놈 말고 딴 놈 있어. 마스크를 회색깔 저번에 왔을 때 잘 잡던데. 그래? 아씨 또 그러면 이거 또 달게 되는데. 또 솔깃해지는데. 나하고 색깔도 비슷하네. 아 이놈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세 마리 여기 있네. 두 장인데. 이게 샤크리가 이제 오늘 해보니까 조금 또 이해되네. 내가 너무 많이 두세 바퀴를 감아버렸어. 한번 한 바퀴씩인데. 감는다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한 바퀴씩인데 맞겠지? 그건 모르겠다. 대충 끼워서 맞네. 저는 생각으로는 해가 이렇게 뜨면 좀 이렇게 옷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비는 놈은 나올 것 같은데. 이 50g짜리 19g 봉돌 돼서 총 60g 되니까요. 저쪽이 아까 시작한 자리 거기서 앵커링 잡으면 지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많이 대중화 되어 있구나. 아니, 나도 그걸 봤는데 방금 팁 올라오는 거. 그래요? 팁이 툭 올라왔었는데 너무 빨랐나? 아, 낚시 마칩시다. 갈까요? 아쉽네. 아쉽지만 끝. 이거 뜯어볼. 잠깐만요. 제일 큰 거 한 마리는 일단 드릴게.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두 번째 것 같아. 나머지는 가져가셔야지. 우리는 뭐 냉동 상승도 뭐 합니다. 뭐 집에 가면 뭐 사라지기 바쁘기 때문에. 밟고 내려오게 잡았는데. 자, 에, 어이구. 이렇게 하고. 네, 됐습니다. 깔끔하네.